그냥 닥치고 신경 끄라고. 이 집새끼야. 컨슈머의 마음을 무브할 수 있는 이 메이트가 없단 말이야. 그나마 우리 학회장 혁준군 팀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잘해왔어요. 자,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굿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 참, 그리고 그 광고 홍보 영어 임폴턴트 한 거 알지? 내가 그 좋은 영문법 책을 하나 찾아서 말이야. 미리 출판사 연락해서 좀 빼놨어요.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는 영어 문제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상 여러분 수고했어요. 오늘 책 구입할 사람 있어요? 오늘 책 더 구입할 학우분들 없으시죠? 책가? 무슨 책가?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나간 책이요. 미안하네. 딴 생각해서 못 들었는데 무슨 책? 교수님이 추천하신 영문법 책인데 저도 안 봐서 자세히 모릅니다. 단지 이 교재 활용해서 시험에 문제 내실 것 같아서 아마도 사셔야 할 겁니다. 무튼 지금 안 사시는 거죠? 영문법? 마케팅 수업 시간에 영문법 시험도 보나? 그 책 꼭 사야 되는가? 그럼 더 구입할 학우분들 없는 걸로 알고 갑니다. 자네들 책 다 구입하는 겐가? 아니 마케팅 시간에 영어 책 사는 것도 그렇고 영어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아들? 내 말은 수업과 관련 없는데 시험에도 나오고 책도 사는데 이상하지 않냐는 말일세. 그렇게 불만이시면 교수님한테 가서 직접 씨부리거나 아니면 네가 교수님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네 말은 왜 마케팅 수업에서 영어문법 책을 사느냐 그 말인가? 네. 저는 영어문법 수업을 수강한 게 아니라 마케팅 수업을 수강한 겁니다. 자네 아까 내 클래스에서 뭘 했나?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네. 영문법 중요는 하지만 마케팅 수업에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네에게 책을 사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네. 자네가 책을 사고 안 사고는 자네 선택일세. 그만 나가주겠나? 그래도 강의 계획서에도 없던 내용이고 이건 강매 같습니다. 아까 자네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것 같은데? 그럼 이 책 제가... 친구가 진짜...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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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친구한테 나눠준 건 서명서일세. 이번에 교수님이 책 사라고 하신 거 왠지 책 팔려고 하는 것 같아서. 자네들이 서명서에 서명하고 동의만 해준다면 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 믿고
내가 이 책 강매당하지 않게 하겠네. 뭐야 이게? 이 미친 새끼. 네 교수님. 너 때문에 학점 줄 때문에 네. 뒤진다 이 개새끼야. 씨발 생각은 하고 사냐? 자네들도 생각이란 걸 해보게. 이게 맞는 일인지. 씨발 너 진짜. 씨발 이제 어쩔 건데? 어쩌긴 총장님한테 서명한 거 드리고 교수가 수업과 관계없는 시험을 빌미로 책 강매한다고 여기저기 알릴 걸세. 니까지 찌질이 새끼가 말한다고 누가 믿어줘? 그럼 학 회장님 자네가 말하면 되지 않는가? 미쳤냐?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자네들일세. 알지 않는가? 그 책이 어떤 책인지. 내가 알긴 뭘 알아 이 개새끼야! 평생 피해를 참아가며 인생 그렇게 살 텐가? 씨발 뭐 이 씨발 새끼야! 너나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똑바로 살아. 지금 너 때문에 전부가 다 피해보게 생겼어! 피해? 피해는 내가 준 게 아닐세. 자네들이 선택한 거야. 돈으로 학점을 사려고 했던 자네들이 선택한 거라고. 닥쳐 이 씨발 새끼야! 처음부터 씨발 착한 거 샀으면 이딴 일 없었을 거 아니야. 그래. 그 교수란 작자가 공짜로 받아온 책만 안 팔았어도 없을 일이지. 그렇지 않은가? 씨발 족도 이상한 말투로 씨부리지 말라고 이 씨발 새끼야! 씨발! 끝까지 나 혼자 할 테니까 자네는 가서 교수라는 작자 코딱지나 파면서 평생 그렇게 살게. 이 씨발 새끼! 야, 야, 개새끼야! 이발 하지 마, 하지 마. 야, 서, 하지 마, 하지 마. 이 씨발, 이 개새끼야! 야, 이 씨발 놈아! 안 되고 진짜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설마 아니었지? 되는 거 아니야?